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새해가 들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관심들이 커졌죠. 근데 지비슈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위기감들이 커지는 이런 점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그 내용들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비슈에서 뭐 투자적인 견해도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지식산업센터라는 인기 있는 또 인기가 있었던 이런 상품들의 무분별한 투자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해 들어서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면서 접근들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지금 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관심들이 많은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지식산업센터 한참 이제 그 주택 관련해서 좀 그 세제가 좀 복잡했을 때, 그러니까 규제가 많았을 때, 지식산업센터나 뭐 생활용 숙박시설,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좀 각광을 받았던 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개념을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상품으로?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규율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정의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어요.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뭐 기금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근데 이게 그 아무 업종이나 지식산업센터에서 뭐 영업을 하거나 이제 그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업종이 정해져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건축물의 제조업, 그리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위하는 경우에 업종 코드가 있거든요. 네. 국세청에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업종 코드를 좀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정한 이제 업종에 한해서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을 해서 이제 뭐 어떤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무 업체나 또 이제 입점을 해서 업무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 시설과 이제 직접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 지원 시설 관련해서는 업종 코드가 많이 이제 그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업종 제한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점할 수 있는 업종 이런 부분들하고 뭐 기숙사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업종 코드는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국세청에.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지식산업, 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네. 뭐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또 기숙사가 이제 그 붙어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기숙사는 그 대략적으로 보면은 좀 원룸 형태가 많기는 한데 네. 이게 아파트와 다를 바 없이 이제 지어진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하는 업체의 임직원만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게 주택에 포함이 안 돼요. 주택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상은 사실 주택과 같은 아파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택 관련해서 좀 규제가 많을 때는 좀 입지가 좋은 지식산업센터의 그 뭐 기숙사다라고 했을 때 그 원룸 말고 뭐 투룸, 쓰리룸 이렇게 아파트 같은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네. 좀 이게 그 특세 상품으로 인기가 좀 많았다라고 볼 네, 수가 네. 있고 네.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좀 붙어서 거래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이제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제 네.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유의할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돼서. 최근 뭐 여러 가지 부실한 그
그 사업장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뭐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뭐 지자체들에게는 뭐 큰 수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산업들을 기반을 해서 그 지역의 뭐 생산성도 키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주 뭐 잘만 하면은 긍정적인 그 상품이기도 하죠. 또 너무 과하지 않은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라면은 역시나 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영위를 장기간 할 수 있는 임차인들도 굉장히 좋은 그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투기적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최근 들어서 부실한 사업장들도 형성이 되고 이런 부실한 사업장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융권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이 좀 쇠퇴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이런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 주의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들 분양들을 하시고 앞으로도 뭐 투자를 하실지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수요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가야 될지 주의할 점들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 이제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틈새 상품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업종만 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제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산업센터에는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뭐 그리고 뭐 그 뭐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네. 혜택들이 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취득세 같은 것들도 네.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실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재산세라던가 뭐 법인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또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거기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출이 한참 막혔었는데 네.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80%까지도 대출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한때 받았던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네. 또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좀 풀리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미 분양이 끝난 업종 그 사업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임차인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분양받아서 뭐 이제 그 사용하려는 분들 뭐 실입주를 하거나 뭐 임대를 하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양받으실 때는 한참 좋을 때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받다 보니까 네.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분양가를 뭐 대출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대출로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 대출 이자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분양계 해제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양계 해제가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계약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서로 당사자 간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분양 계약 해제 사유가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계약 해제를 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계약 해제가 안 될 뿐더러 네. 그 계약 해제를 그 순순히 해주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분양자 네.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송 같은 것들을 결국에 이제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소송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이런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가시기 때문에 네. 이 소송 기간 동안 이 중도금 대출 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그 계약 해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제 계약서상에 이런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입주 지연이 된 경우 그래서 입주 지연 뭐 2개월, 3개월 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가 요즘 지연되는 사업장들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자재 수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가 않고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입주를 입주가 잘 안 되는 그 해당 예정된 시기에 뭐 이런 사업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분양계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발빠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야만 또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를 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주의점들도 있겠지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냐라는 것들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은 뭐 저도 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투자에 대한 방향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입지를 보셔야겠죠. 네.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뭐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일정한 업종들만 입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이제 어쨌든 간에 회사 같은 것들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역과의 거리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뭐 대부분 주거지와의 어떤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뭐 이런 것들 접근성 같은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호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네. 이게 공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도 되시고 이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임대료도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공실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입지적인 선택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사실 유통망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주변의 도로 여건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과연 여기서 사업을 영위를 했을 때 이 교통망을 통해서 그 전국적으로 어떤 이동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의 또 그 이런 뭐 이동 과정 안에 있어서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과 문제점들을 보니까 설계 과정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하차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물류들을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물류하고의 이동, 그다음에 그 상하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물건들을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사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갖춘 그런 사업장들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2년, 3년 전에 분양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돼서 나오는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그 뭐 투자 상품 이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량 임차인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그 추천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도를 현재 보면서 보시면은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중공업 지역이라는 지역은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금천그룹 비롯해서 구로나 영등포 일대 그 다음에 가양동 일대 그리고 성수동이라는 이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유심히 좀 보시면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성수동을 비롯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 분양하는 그 분양보다는 앞서 한 1, 2년 전에 분양을 했던 사업지들 중심으로 또는 일정 부분 임대 가격들과 주변의 어떤 사업들이 영위가 잘 연결되어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서울하고 좀 거리를 좀 만약에 벗어났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통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 뭐 갈매 IC라든지 이런 곳들이 잘 있잖아요. 요 갈매역이나 별내 IC 이 지역들에 나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구리 갈매에 위치한 이런 지역들도 꽤 괜찮은 지역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서울과의 인접성과 역하고의 거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평택 관련돼서는 지금 GTX가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탄보다는 좀 위쪽에 있는 상단 쪽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정도 지역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뭐 금액선과 분양 가격, 임대료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동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비 사업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아파트 사업들도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수익형 부동산들로 자금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내가 뭐 지식산업센터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 시세보다도 잘그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는 것도 좋은 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질문들이 항상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 시장들을 비롯한 고민 사연들을 좀 풀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재건축에 관련돼서 또 요번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포구에서 향후에 그 대장 아파트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저뭐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곳이기도 한데, 성산시형 재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산시형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산시형 관련된 그 재건축, 변호사님 봤을 때는 뭐 성산시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간략한 그 사업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개요부터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산시형 재건축은 이제 만약에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지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포구에서 제일 큰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성산시형 아파트는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조합 설립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안전진단을 2020년도에 통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막 정비 계획 관련해서 뭐 설명회도 여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좀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될 정도로 이제 지금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한 3,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어지고 나면은 4,823세대, 그래서 5,000세대 가까운 대단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면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과 대지 지분으로 많이 가늠을 하는데, 근데 이게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용적률이 지금 148%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적률 한 18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200% 넘어가면 이제 재건축은 좀 어렵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 뭐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148%면 상당히 용적률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좀 지을 수 있는 그 일반 분양 세대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용적률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조금 문제는 소형 평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20평대 초반 그 매물 그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평, 21평, 뭐 23평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대지 지분이 한 13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평대 초반 매물들이. 근데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이게 한 60, 70%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쁜 대지 지분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새로 지었을 때다 20평대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수요가 적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30평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뭐 이런 이제 30평대 평형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늘려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평형을 늘려짓는데 이제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랑 유사하게 상계 5 재건축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형 평형이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을 대형으로 늘리는 좀 중대형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좀 부담을 느껴서 이제 사업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산시형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정비계획에서 추정분담금을 나온 걸로 봤을 때도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이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형평형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세대수를 늘려짓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성산시형에 대한 그 입지적인 부분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DMC 역이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네. 바로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뉴타운들. 그래서 보면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던가 네. 뭐 가재울 뉴타운, 네. 뉴타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대대적으로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산시형들을 지도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서 보게 된다라면 요 지금 보이는 이 위치가 성산시형 아파트가 되는데, 역시나 우리가 주택을 마련을 하고 거주의 만족도가 높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녹지에 대한 공간들이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주변으로 해서 이 수색 증산 그다음에 가재울 뉴타운들이 벌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잘 들어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상암동에 대한 그 일자리, 또 하단 쪽으로 간다라면은 여의도까지도 향후에 이런 그 인접한 지역에 이런 대규모 공급이 일어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마포의 지역들에 대해서 향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이 마포 같은 경우는 뭐 서울링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그 관광 상품으로까지도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입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대규모 사업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재건축 관련돼서 그 사업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 분석하고 함께 주의할 점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단지, 이제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 평형을 늘려짓는데 일단은 이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라고 네.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정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거는 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거고, 그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이제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과 그 시세 간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추정 분담금이 뭐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2억 원이 넘어가요. 예,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조합원 분양가랑 비교했을 때 건너편에 이제 DMC 그 뭐 여러 가지 단지 뉴타운 수색증산 뉴타운으로 만들어진 단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대장으로 보는 게 DMC 센트럴 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5구형이 한 12억대 그리고 84형이 15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성산시형 이 재건축 단지 관련해서 조합원 분양가랑 거의 맞먹는 가격이에요. 시세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봤더라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놨는지는 알 수가 없겠는데, 근데 이제 그 공사비 같은 것들도 사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최근에 이제 일부 단지는 뭐 900만 원대까지 지금 서울에서 네. 제한된 단지가 있을 정도로 이제 공사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와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좀 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그 성산시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금액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이때 있는 뭐 소액 투자처나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GB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뭐 요 부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추가적인 의견들 여쭙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학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뭐 다양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